종수당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괴변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고나 행동은 뭐 보수이나 아, 저 진보이나 실제 생활은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그 옹호를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이걸 잘못 그 후보를 파악하고 계셨다. 후보는 제가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사고나 행동은 보수인데 뭐 장관 자리가 주어지니까 그런지 하여튼 편의에 따라서 생활 진보를 지향하는 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생활 진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출세 지향형 진보라는 새로운 게 나왔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. 지금 동료 교수들께서 하는 증언도 뭐 그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고 또 창조과학부 활동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시니까 또 이게 아주 교묘하게 뭐 과학자이고 신앙은 따르다 이렇게 이제 비껴 나가시는데 그 불교계에서도 지나친 그 편향적 그 종교 활동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심지어 반발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럼 이제 저는 그 장관께서 또 신앙마저 부인할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. 과거에 다니시기에 교회인지도 절인지도 모르고 다녔다 이런 말 하실까봐 저는 정말 최소한의 지성인으로서의 자격을 좀 갖춰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.